추천하고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 게임즈가 함께하는 스페누 스타리그 시즌 3.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오늘은 그룹 히어로의 16강 경기가 있는 날이죠. 막강한 경기력으로 무장한 4명의 선수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다승왕 독주를 위해 시동을 건 김준호. 3고 초력 끝에 스타리그 첫 16강 진출에 성공한 이신영. 최강적으로의 부활을 꿈꾸는 이승현. 스타리그에 입성한 빅가이 김유진 선수까지 이렇게 총 4명의 선수가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페누 스타리그 시즌3 또 하나의 죽음의 조 그룹 히어로의 첫 번째 경기는 김준호 선수와 이신영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는 이신영 선수를 자신의 16강 첫 상대로 지목한 김준호 선수, 의외의 선택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반면 이신영 선수는 피하고 싶다던 종족 프로토스와 맞닥뜨렸습니다. 2015년도 처음으로 격돌하는 두 선수 중 누가 먼저 승리를 거머쥐게 될지 두 선수의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누 스타리그 시즌3 16강전 경기 그룹 히어로의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성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이승원, 고인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 이제 16강전 경기 그룹 히어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 오늘 4명 등장한 선수의 네임밸류가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별칭도 굉장히 많고 해외 팬들의 그 관심도 굉장히 남다르고 현지 지금 반응도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해외 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시조가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아주 엄청난 대회들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었던 선수들의 총 집합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의 우승 횟수만 따져봐도 해외 대회 포함해서 한 25번 정도 이 선수들이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서 누적된 상금도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클래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준 선수인데 최근엔 약간의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워낙 이 네 명의 선수가 지금까지 보유한 상금이 남다르거든요. 네, 선수들의 네. 최근 기량은 조금은 떨어졌을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팬분들께서 와주신 이유는 그만큼 기대치가 높고 항상 명경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 네 명의 선수가 지금까지 벌어온 상금이 12억을 넘고 있습니다. 12억의 그 값어치가 있는 그런 플레이를 선수가 준비했을지 오늘 그 첫 번째 경기는 바로 김준호 선수와 이신영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수 함께 양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김준호 선수와 이신영 선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뭐 김준호 선수와 이신영 선수 서로 간에 이제 도발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모습이 아까 VCL에서도 보였었는데요. 네. 네, 실제로 상대 전적상에서는 이신영 선수가 김준호를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15대 9 정도로 이신영이 앞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신감 쪽은 아무래도 이신영 선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김준호 선수는 이미 자기가 가장 테란을 잘 잡는 프로토스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실제적으로 실력 보여주면서 16강전에 올라왔거든요. 과연 오늘의 첫 번째 경기에서도 그런 것들 그대로 선보이게 될지 첫 번째는 초롱성입니다. 박수 함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16강전 히어로의 경기입니다. 먼저 히어로 김준호 선수가 진영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7시. 자, 이번에도 16강전에서도 여전히 테란에 대한 그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신영 선수의 진영은 반대편 1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파컵에서 우승을 달성을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자신의 기량을 완벽하게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출전하는 선수들 자체가 그래요. 예, 최근에 올해 이제 뭐 우승한 경력을 가진 이승현 선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선수도 테란전에서 좀
아픔을 요즘 최근에 많이 겪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오늘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김준호 선수나 이신영 선수나 모두 다 기량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굵직한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출전하는 이 스타리그 안에서 뭔가 자신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주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 초반에 그런데 개수적인 측면 일단 네. 이신영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네. 이신영 선수가 그 프로리그 내에서 데드윙이라는 전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와 비슷한 전략을 한 번쯤 꺼내든 적이 있었습니다. 네. 보통 4인용 전장이면 배를 불린다라는 생각을 1번으로 하잖아요. 네. 하지만 오히려 테크 위주로 보다 더 빠른 테크를 확보한 이후에 보다 이른 타이밍에 상대방을 좀 찌르는 그런 패턴을 준비해온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오늘과 같은 그 그룹 히어로 보통 그 웬만한 우승자들이 각 종족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들만 모였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꺾기 위해선 보통의 전략으로 안 된다. 뭔가 좀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저 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 상대방의 관성을 이용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네. 이 4인용 전장에서의 관성이라는 것은 아까 고인규 해설이 설명을 해주신 대로 우유하게 가는 것이 일단은 이득이다. 네. 네, 정찰당하는 것이 다른 맵보다는 다른 그 2인용 전장보다는 정찰을 늦게 당할 거기 때문에 네, 그 관성에 따라 이렇게 부유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테크로 지금은 찔러서 넘어뜨리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으나 예,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보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앞마당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준호 선수가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신영도 11시를 거쳐서 앞마당 체크 이후에 상대 피치녀 근처까지만 살짝 한번 보고 빠져나가는데요. 네, 성공적인 정찰과 함께 이제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두 개의 화염차 내지는 우주공항 테크까지 타줌으로써 한 번 정도 좀 강하게 찔러볼 생각도 있어 보이거든. 저게 이시영 선수가 지금 쓰고 있는 빌드가 1대1에서 쓰는 빌드가 아니에요. 보통 팀플레이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빌드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약간 좀 타이밍이 빠르지만 득점을 하지 못했을 때 후폭풍이 상대를 거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하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좀 치명상을 입혀야지 만약에 이제 앞마당만 살짝 못 돌리는 정도가 된다면은 그것은 연결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금방 복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다리가 완전히 풀릴 만큼의 견제를 해가면서 결국 확장까지 따라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신영 선수는 자 화염차를 먼저 출발시켜놓고 역시 G레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주공항이 거의 건설이 완료가 됐는데 영역 바깥쪽에 일단은 수정탑을 찍어놓으면서 환경적인 시야적인 환경을 일단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번 뚫어낼 생각일지 사실 한번 바깥쪽을 좀 꿰어내고 있는데요. 네, 병력을 앞으로 불러들이고 화염차와 사실이 난입. 네. 자 안전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예, 난입까지 하는 데만 성공을 들어갔네요. 잘 막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거 엄청 선방한 거죠. 화염차 두 기가 들어와서 총 세 번을 긁어야 일꾼이 잡히는데. 네. 이제 일꾼 화염차 한 기가 난입해버리면 그만큼 더 오래 걸리잖아요. 네. 네. 득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의료선이 한 이 지도에 센터를 지날 때까지 화염차가 좀 살아 있거나 좀 이래야지만 그것을 수비하는데 좀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에 갑자기 의료선이 들어와서 앞마당 쪽에다가 뭐 지뢰 매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본진 쪽에다가 지뢰 매설을 다시 한다던가 예 하는 이런 좀 막기 까다로운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들어왔던 견제 자체가 너무 쉽게 막혔어요. 1차 공격 이후에 2차 공격 지뢰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신영의 그 첫 번째 공격이 원하는 만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것에 좀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이신영입니다. 네, 뭐 지뢰쿨을 한 번 정도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꾼 앞마당으로 빼버리면 그만이고요. 김준호 선수는 생각을 하겠죠. 왜 이렇게 추가 콤보가 빨리 들어오는 거야? 네. 분명히 보통 빌드와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네. 이 정도로 이신영은 좀 많이 가난한 상태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앞마당 연결체에 큰 그리고 앞마당 연결체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의 큰 손해가 없을 때는 이건 뭐 관문 눌려서 역습 가면은 얘는 끝나겠네. 네. 네 이런 그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공격입니다. 네. 안쪽 들어왔는데 일단은 부서 키고 안쪽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뢰 하나 떨굽고 점점 이 공격력은 약해질 겁니다. 네, 이런 와중에 본진 쪽에 있는 지뢰쿨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거 네, 아마 이거 이 엇박자를 노렸어요. 이 시장이 폭죽 터지네요. 네, 5주년 기념 쇼죠.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들의 그 기념쇼, 5주년 기념쇼만큼이나 그 기쁜 마음으로 폭주를 터뜨리고 있는데 지금 자체도 데미지를 어느 정도 집어넣긴 했거든요, 이신영? 분명 김준호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펀치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정도로 빠르고 정교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멀티가 있다라고 착각까지 해버리면요. 네. 오히려 더 위축되는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상대방의 지뢰 공격을 모두 다 지금은 막아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갔었던 일꾼이
예, 수정탑까지 지금 건설을 해가면서 병력을 뽑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수비하기 위해서 공성전차 2기까지 일단은 대비를 해놓고 있어요. 아하! 아하! 잘하네요. 저 위쪽까지 끊어줬습니다. 네. 자, 상대편 진영 근처까지 이동했고 이제 전멸도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는데. 아, 이거 이거 키트로가 크게 넣었을 때. 아, 네. 저 지뢰! 네, 이쪽에 지뢰들이 피지겠지만 이쪽에 지뢰! 바람을! 예. 일단 3개 쪽. 자, 그 전차에 그러니까 추적자의 에너지가 많이 달아있는 상태고 전차 한 키를 끊어주긴 했지만 저 추적자가 더 많은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부족해요. 예, 그리고 점을 타야죠. 네, 건설 로봇도 미리미리 좀 나와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야를 막아놨어요. 예. 네. 아, 위쪽으로 올라오지 못하면서 도리어 안쪽으로 퍼넣던 추적자만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아, 다리가 확 미끄러지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네, 방금은 김준호가 추적자 한 키를 언덕으로 좀 달라들면서 추가적인 추적자가 전부 다 언덕으로 전멸을 타려고 했지만 네. 이시정이 이를 알고 입구를 다 막고 있었습니다.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됐어요. 자, 그러면서 데미지를 선사했고 결국 암흑성소를 올리면서 분광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원하는 만큼 이시정이 점점 포인트를 얻고 있는 반면에 김준호는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좀 흔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추적자를 공격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두 번째 공격이 이제 분광기와 암흑기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입구 쪽을 잡아놓고 내가 다시 한번 공격할 거야 라는 분위기만 형성을 하면 되는 게 김준호입니다. 네! 자, 김준호 선수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해외판 역시 지금 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뭐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김준호 이 초반 이 초반 이 빠른 움직임을 김준호가 아직까지 제대로 체크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요거까지 이제 안정적으로 막기 시작하면은 이신영도 인프라 시설 늘려가면서 슬금슬금 또 견제를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본진화 쪽에 이제 암흑기사가 떨어졌을 때 수월하게 수비를 할 만한 채비 자체는 아직까지는 안 돼 있었어요. 자, 일단은 포탑을 하나 만들어 놨고 보신 바와 같이 스캐너 만화는 뭐 사실상 없거든요. 네, 김준호의 선택이 진짜 좋습니다. 뭐가 있냐면 네. 대각선이잖아요. 테란 앞마당이 늦은 것도 분명히 추적자의 눈으로 봤고 그러면 오히려 병력을 추가적으로 뽑기보다는 피크 위주로 병력을 좀 많이 타주고 있거든요. 요게 이시영 선수가 광물 욕심을 낼 때 이 엇박자 암흑기사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스캔이 아직 안 돌아왔죠? 예, 반응은 진짜 빨랐습니다. 시야에 보였기 때문에. 자, 바로 이 지역. 미사일 포탑을 충분히 완성시키지 못하게 가로 잡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앞마당에 있는 추적자가 상대방의 포탑을 깨버리고 추가적인 암흑기사를 보낼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바로 이쪽 지역. 많이 흔들려요. 이게 스캔이 무한정이 아니잖아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그 스킬이고 그만큼 광물, 추가적인 지게로봇 투하가 안 된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여기서 김준호가 집중을 한다면 더욱더 격차를 벌릴 수 있습니다. 네, 집중을 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이 아예 이제 나올 때쯤 계속해서 암흑기사 한 기씩 들어가면서 병력을 일부 남겨놓게끔 만드는 것이 집중한다는 의미겠죠. 왜냐면은 그게 왜 좋냐면은 지금 현재 트리플을 또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김준호 선수가 부유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정탑 전진했던 것을 하나 둘씩 깨면서 조금씩 영역을 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영. 예, 나오는 병력 자체가 견제 나오는 병력 자체가 덩어리가 조금이라도 더 적을 수밖에는 없죠. 왜냐면은 분광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비 병력을 남겨놓고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충격탄 업그레이드가 거의 끝남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영역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본진 쪽에 있는 병력까지 선두 그룹에 합류를 하게 되면은 김준호 선수가 분명히 위험한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 타이밍을 묶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분광기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소환 여기서 정면으로의 압박을 좀 심하게 느끼는 것 같네요. 아, 반응이 굉장히 빠른데요. 네. 이거 전멸도 글쎄 타이밍별로 좋지 못했고. 이거 말끔히네요. 네, 오히려 시간을 끌려다가 자신의 병력을 던져주기만 했어요. 예, 그런 와중에 지금은 트리플 시도를 하고 있고 트리플 지역 쪽에 이게 견제가 충분히 가능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거신 하나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좀 불안한 정도의 숫자고 암흑기사가 결국은 먼 길 걸어서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광기가 결국 빼는데요. 네, 만약 여기 트리플 지역에 있는 테란의 병력이 내려와서 합류를 일찌감치 했더라면 쭉 밀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시영 또한 숨을 골랐기 때문에 김준호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를 끝낼 만한 시간을 벌었거든요. 근데 암흑기사를 너무 많이 토안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나 파숙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네, 차원 관문도 지금은 열어야 되고 사실은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정면으로 지금은 암흑기사가 소환이 될 게 아니라 분광기에서 소환이 돼서 본진 쪽을 흔들어 이신영이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이런 그 상황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가스를 그쪽으로 썼다가는 테크가 안 올라가니까 네. 예, 가스 병력이 안 나오니까 김준호 선수가 정면에다가 그냥 암흑기사를 소환을 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정면에서 막아가면서 자신은 이제 자원을 수급하려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신영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뭐 견제를 가도 될 만한 이런 시간입니다. 지금요. 자, 거신 숫자를 조금 늘려나가고 있고 바이킹도 좀 섞어주고 있는 이신영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신영 선수는 상대방의 그 어떤 인프라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신이 확장을 꾸준히 올려주고 자 이거 달려가네요. 네. 아 여기서 이제 스캔을 빼먹었다 그러죠. 네. 예, 스캔을 빼먹는 움직임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바이킹이 생각보다 이른 타이밍부터 쌓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준호 선수의 공방 위협이 끝나기 전 그 타이밍에 이시정이 한번 강하게 찌르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 타이밍을 정말 순조롭게 막아야지만 김준호 입장에선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뭐 자원 최적화는 트리플 지역까지 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쯤은 찌르러 올 만한 시점인데 여기에 이제 광전사 4기 정도 타이밍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김준호 선수도 현재 가는 타이밍 말입니다. 자, 이제 분광기가 여전히 2시 지역에 멈춰 있는데 나오는 병력의 덩이가 현안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갈 거면은 지금 분광기로 견제 갈 거면은 지금 가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가서 조금이라도 이신영이 정면에 있는 병력이 집중을 하지 못하게끔 흔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집정관의 지금은 거신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싸울 준비는 김준호 선수가 정면에 잘 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분광기가 가서 본질환 쪽에서 광전사 소환을 하면서 뭔가 상대방의 타이밍을 잡을 때 약간 흐트러지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인구수를 좀 여유를 두었거든요. 네. 분광기와 더불어서 같이 이동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 강하게 차원 분광기를 찔러넣기 위해서 감시탑을 잡았는데 이런 플레이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병력이 있는 것처럼 좀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인구수 딱 166 정도, 170 이하 정도에서 정면으로 병력을 치면서 공격을 가면서 분광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트리플 지역 쪽으로 수비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서 이 병력이 무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김준호는요. 자, 공방이 끝났는데요. 노선핵도 지금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아, 김준호. 자, 그런데 진짜 허세도 이런 허세가 없는데요. 네. 지금은요. 아하. 이렇게. 네. 지금 모든 관문코를 다 이쪽에 쏟아부었어요. 네. 자, 이시영 달리나요? 그냥 가나요? 그렇죠. 내려갑니다. 일단 이거 포기해요. 광전사는 도리어 인구수 빠진 거라고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본질 안쪽에 인프라 시설 지키려고 한번 획을 했다가는 김준호가 더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 컨설 로봇까지 끌고 들어가서 이번에 승부를 보자 이런 겁니다. 인구수량은 20 정도 가까이 저 위쪽에 대한 소환대로 남아있거든요. 자, 이번 교전이 제일 중요한 병영이 장악을 당해도 이쪽만 깔끔하게 밀어버리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실 1.4 나와있는 병력으로 발킹이 트윙이에요. 근데 거실 그대로 녹이죠. 타이밍 20년. 자, 암흑기사의 활약, 스캔 나왔고요. 예. 자, 근데 병영을 장악당했어요. 예. 그럼 시간을 벌면서 추가적인 병력을 조금씩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준호. 그렇습니다. 바이킹 때문에 거실은 이제 잡히기는 했으나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네. 완전 만신창이에요. 이 시정도. 예. 있는 병력 가지고 경기를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이럴 때는 사령부를 하나하나 깨주면서 암흑기사를 조금씩 소화시키는 거예요. 자, 결국 일꾼 9기밖에 없어요. 네. 자, 스캔도 언젠가는 올인이 납니다. 자, 암흑기사로 시간 얼마 끝낼 수 있죠? 아, 이거 뭐 거실은 바이킹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장악을 당하는 거고. 아, 스캔 많네요. 아, 스캔도 많고 불곰도 많고. 네, 안 되면 뭐 사령부라도 깨던지. 아. 근데 김준호 이제 자원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 이거 암흑기사에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만들어진 것도 전혀 없죠? 네. 아, 세 개 암흑기사가. 암흑기사. 이제 가스도 없어요, 김준호. 아, 이거 잡혔습니다. 암흑기사 없어요. 아, 분광기로 상대방의 본진 안쪽에 데미지를 주면서 나갔었던 거시는 노선핵과 더불어서 돌아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거기서 고민을 하지 않고 공격을 들어온 이신영의 병력을 막지를 못했네요. 네. 자, 이제 엘리전에 가까운 상황이 됐는데 병력 숫자는 43대 38. 어디서 약간 없습니다. 김준호도 자원 수급이 안마당에서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추적자를 찍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 자신의 주특기 점추박이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모아서 한번 가까이 한번 붙어봅니다. 네. 이쪽에 병력들이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네. 병력 비율이 불곰이 또 많고 이래서 이게 의료소만 조금씩 갉아먹어지게 되면 그래도 광전사가 많기 때문에 겹쳤을 때 순간화력으로 녹여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의료선을 줄여야 돼요. 네. 자, 광전사 안에서 이런 식으로 따로 이동하는 건 좀 위험한데요. 아하. 네. 자,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광전사? 아, 근데 일단 그거 서로 그냥 지나쳤거든요. 네. 자, 저 병력 숫자는 지금 포토스 약간 없습니다. 네. 김준호가 일꾼이 많아서 이거는 잘만 덮치면 일꾼이 맞아주면서 추적자가 딜을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김준호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예, 일꾼 지금 제로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원 채취가 되고 있어요. 광전사 나와요. 이게 문제네요. 자, 일단 아래쪽에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지역은 빨리 이신영 선수 걷어내고 싶은데 바로 같이 들어오죠. 자, 일꾼이 많아요. 최대한 뒤로 빠지면서 지금은 싸워야 됩니다. 위치는 진짜 좋아요, 이신영이. 좁은 길목. 야, 이신영 위치가. 기점별. 뒤로. 왼쪽으로. 광전사 소환. 불곰은 추적자 때려야죠. 불곰은 추적자를 때리고. 아, 김준호가 결국은 잡는 분이기 때요. 아, 이거는. 김준호를 위한 복죽이었네요. 아주 태우고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일꾼이 아직도 20이나 있습니다, 김준호. 네. 게다가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위에 붙어있어서 아래쪽으로 이동해봤자 병력 숫자는 계속 줍니다. 14개의 병력, 일꾼은 제로. 자원줄이 안 끊겼네요, 김준호가.
아하 체제. 김준호가 먼저 갑니다. 아 이건 뭐 16강 1세트가 아니라 결승전 1세트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그마한 4강전 경기라는 이야기를 사실 처음 그 갈려졌을 때 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뭐 아무래도 이시영 선수는 추가적인 처음 경기 쿨이 관문에 빠졌으니까 변경을 빼게 되었을 때 더욱더 김준호에게 긴 시간을 주게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내려가고 진짜 좋았습니다. 내려간 판단은 진짜 좋았는데 결정적으로 상대방의 자원줄을 말리지 못했던 것, 그게 마지막 그 치명적인 페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김준호의 집중력도 살아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집중하는 싸움에서 김준호 선수가 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밀어붙이는 타이밍이라든가 아 내가 이거는 밀어야겠다라고 판단한 것은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판단은 정확했지만 역시 이제 김준호 선수도 앞마당 쪽에 자원줄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예, 활용을 해서 꾸준하게 이제 병력들 관련 병력들을 생산을 해가면서 결국 병력을 모은 가운데 승리를 거두는 아 이런 모습까지 아주 기분 좋은 김준호 선수의 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멋진 판단과 멋진 판단 그 두 가지가 좀 엇갈렸습니다. 앞마당을 신영 선수 결국 앞마당을 깬 줄 알았대요. 깬 줄 잘못 좀 착각을 했습니다. 아 결국 그 착각 하나가 처음에 이렇게 그렇게 됐네요.